태공당 월자 주자 대종사님, 자비로운 온기로 그늘진 곳을 따라 밝게 비춰주셨던 큰스님의 행적은 중생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실 만큼 더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 또 다른 길로 향하셨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슬퍼할 일이 아니라 했듯이 큰스님께서는 분명 대우주 부처님들이 계신 곳에서 더 큰 빛으로 자리하고 계시며 제자와 불자들을 일깨워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또한 지구촌 공생회 등 여러 나눔단체를 몸소 이끌면서 한결같이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한평생을 몸바치신 큰스님의 빈자리는 그 누구도 채울 수는 없겠지만 크고 밝으신 영은 온 우리 백성들을 비춰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20여 년 전 큰스님께서는 갯벌이냐 새만금 개발이냐 논쟁에서 방조제를 막아 새만금을 개발하여 전북이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현욱 전 도지사님과 저를 비롯한 전북도민의 뜻을 지지하여 주셔서 현재는 갯벌이 아니라 새만금 세계 경제의 자유 기지로 웅트림하고 있습니다. 그 2년 이후로 세배를 올릴 때마다 만법 연기인이 악연을 끊고 선연을 쌓는 선정을 펴라고 덕담을 주시곤 하셨습니다. 이러한 큰스님 말씀을 제 가슴속에 새기고 새기면서 큰스님의 뜻처럼 새만금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선도지역이 되도록 김제 시민과 함께 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큰스님의 그날 큰 덕을 흠모하며 가시는 길 두 손 모아 삼과 향을 올립니다. 불기 2565년 7월 26일 김제시장 박준배 올림